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언제부턴가 한 1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점심 도시락을 제가 차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차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차량용 식탁인데요. 아담하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질감도 좋고요. 나무라서. 설치는 간단합니다. 핸들 똑바로 된 상태에서 거치해도 되는데 이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스듬히 한 상태에서 이걸 바로 끼울 수가 있어요. 끼우면 바로 거치가 되죠. 여기다가 도시락을 넣고 바른 자세로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런 것도 같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껴가지고 바로 고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김밥을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자세가 편해요. 맛있게 오늘도 김밥을 싸주셨군요. 자, 이렇게.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덥네요.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맛있는 유부초밥과 모둠 과일을 싸주셨네요. 오늘도 이 점심 먹고 건강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점심 식사를 하러 주차를 하고 간이용 탁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셨네요. 너무 정성들인 모든 과일이군요. 와, 너무 정성스럽게 싸주신 버들님께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